수도권 매립지 조기 포화를 막기 위해 매립지에 반입하는 1년치 생활 폐기 물량을 제한하는 반입 총량제가 시행된 첫 해부터 인천의 모든 군구가 이를 위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에 따르면 인천 지자체들의 올해 8월까지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생활 폐기물 반입량 합계는 8만 6,058톤으로 올해 전체 반입 총량인 9만 6,199톤의 89.5%에 달합니다. 반입 총량제 시행에 따라 폐기물을 줄여야 하지만 인천의 올해 1월에서 8월의 반입량은 8만 6,058톤으로 2018년 같은 기간 6만 9,066톤보다 24.6%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동구와 연수구의 지난달까지 반입 누적량은 1만 1,899톤과 6,608톤으로 올해 반입 총량인 1만 32톤과 4,843톤을 초과했으며 미추홀구의 반입 누적량 또 1만 322톤으로 총량 1만 287톤보다 많았습니다. 반입 총량제를 어기면 내년에 5일간 직매립 생활 폐기물 반입을 정지당하는 벌칙을 받게 되며 한 해 반입 총량을 초과한 후 반입하는 생활 폐기물은 두 배 수준의 추가 수수료도 내야 해 대책이 시급합니다.